안녕하세요, 나무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왼손 걸기와 오른손 걸기를 이용해서 레이스 무늬 뜨는 걸 해볼 거예요. 레이스 무늬는 바늘 비우기와 코주림을 이용해서 만드는 무늬인데요. 바늘 비우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편물이 가볍고 섬세한 게 특징이에요. 뜨는 걸 보여드리기 전에 다양한 여러 가지 레이스 무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늬는 흔하게 볼수 있는 레이스 무늬 중에 한 가지인데요. 보시면 바늘 비우기를 이용한 부분은 구멍이 생기고, 코주림을 이용한 부분은 코주림을 따라서 선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바늘 비우기와 코주림을 어떻게 조합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무늬가 나오기도 하고요. 편물을 들었을 때 반대편이 비치게 되죠. 그래서 레이스 무늬를 비친 무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무늬는 바늘 비우기를 두 번씩 연달아 해서 구멍이 훨씬 커진 무늬인데요. 여름 니트나 스카프 등에 사용하면 괜찮겠죠? 이 부분은 바늘 비우기를 두번 해서 그 안에 코를 또 떠서 공간을 크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무늬 뜰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무늬는 레이스 무늬와 다른 무늬를 조합한 경우인데요. 레이스 무늬가 꼭 레이스 무늬하고만 어울리는 게 아니라 다른 무늬하고도 조합했을 때 다양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늬 같은 경우는 소매단이나 요크에 넣어서 떠도 예쁘겠죠. 이렇게 해서 소매단 끝에 배치를 한다거나 요크 중간에 넣는다거나 해서 배치를 해서 옷을 떠도 괜찮겠죠? 이런 무늬도 있고, 이 무늬는 레이스 무늬와 꽈배기 무늬를 조합했는데요. 레이스 무늬의 가장 큰 단점이 편물에 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또 장점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꽈배기 무늬와 조합을 하면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늬와 같은 무늬를 다른 실로 떴을 때또 이런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이 실은 기모가 많아서 무늬가 또렷이 보이진 않는데 또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무늬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무늬보다 좀더큰 레이스 무늬와 꽈배기를 조합했어요. 그리고 또 실을 모헤어를 사용해서 가벼운 느낌을 더 많이 살린 무늬입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봤을 땐 레이스 무늬라고 하긴 어렵고 아랍무늬인데요. 아랍무늬의 단점이 무거워 보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사이드에 레이스 무늬를 잠깐씩 써서 그 무거운 느낌을 반감시켜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더 부드러운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이런 용도로 레이스 무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무늬는 전체적으로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코수와 단수를 조절해서 점점점 작아지도록 한 무늬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나왔을 때 사다리꼴이 되고 스커트나 요크 디자인에 이런 식의 무늬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레이스 무늬가 바로 끝에 사용되는 경우는 요 밑단의 모양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이 무늬도 보시면 요 밑단이 살짝 굴곡진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부분은 그게 좀더 강하게 보이고요. 레이스 무늬가 편물 바로 끝에 위치했을 때는 이 끝이 레이스 무늬의 영향을 받아서 구불구불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 편물처럼 코를 만들고 바로 레이스 무늬가 시작되는 경우라면 시작 코가 너무 촘촘하게 돼 있으면 이 곡선이 잘 살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몸판을 4.0mm로 뜬다고 하면 시작 코는 4.5mm로 만들고 몸판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가는 실인 경우는 이런 모헤어 같은 경우는 두 겹으로 코를 만들고 한 겹으로 몸판을 뜨기도 해요. 그렇게 해야 이 선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고 시작 코가 너무 촘촘하고 그 위에 레이스 무늬를 바로 시작하면 여기가 오그라들게 돼요. 충분히 예쁘게 선이 나오지 않게 돼요. 그래서 레이스 무늬를 편물의 끝에 배치하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해요.
이 편물은 좀 전에 보여드린 건 세로로 뜨면서 폭이 줄어들었고요. 이 무늬는 경사뜨기를 이용해서 가로 방향으로 폭이 달라지게 디자인한 무늬예요. 이 부분은 좁고 이 부분은 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케이프를 뜬다던가 스커트를 뜬다던가 할 수가 있고 숄 같은 디자인에도 응용이 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스코틀랜드에서 사온 빈티지 숄을 보여드릴게요. 이 숄은 린넨으로 떠졌고요. 굉장히 가는 실로 섬세하게 떠졌어요. 전체를 다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아쉬운데요. 아까 보여드린 편물은 시작 부분이 구불구불했잖아요. 레이스 숄 같은 부분은 이렇게 끝 부분이 구불거리게 되는데 레이스 숄은 세탁한 후에 블로킹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도록 편물을 당겨서 핀으로 고정해서 건조시키는 걸 말하는데요. 그렇게 해야 이 엣징이 예쁘게 살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건 너무 오래돼서 지금 많이 죽었는데요. 그래서 레이스 무늬는 계속 같은 단으로 뜬 거잖아요. 같은 단으로 뜬 건데 줄임이 있는 부분과 늘림이 많은 부분이 이렇게 다른 높이로 나타나게 돼요. 이게 또 레이스 무늬의 특징 중에 하나이죠. 이렇게 몇 가지 레이스 무늬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직접 뜨는 걸 해봐야겠죠? 이제 레이스 첫 번째 무늬를 떠볼 건데요. 먼저 보여드렸던 이 무늬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아라는 실과 리케 4.0 막대 바늘을 사용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차트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차트는 뜨개 무늬를 기호로 해서 표현한 건데요. 각 기호마다 의미하고 있는 뜨개 무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빈 네모칸으로 되어 있는 건 겉쪽에서 겉뜨기, 안쪽에서 안뜨기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의미는 원통으로 뜨는 게 아닌 이상은 대바늘 편물은 겉과 안이 구분되어 있어요. 입었을 때 겉으로 보여지는 면을 겉쪽, 입었을 때 옷 안쪽으로 들어오는 면을 안쪽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뜨고 있는 방향이 겉쪽일 때는 이 빈칸을 겉뜨기로 뜨는 거예요. 겉뜨기, 겉뜨기, 겉뜨기. 그리고 끝까지 다 뜨고 편물을 돌려서 입었을 때 편물 안쪽에 되는 단에서는 안뜨기로 떠야 돼요. 안뜨기로 떠야 입었을 때 겉뜨기로 보이니까요. 그래서 같은 기호이지만 편물의 방향에 따라서 뜨는 방법을 달리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백이라고 표시된 거는 겉쪽에서 안뜨기, 안쪽에서 겉뜨기라고 되어 있죠. 이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동그라미는 바늘 비우기. 동그라미 두 번은 바늘 비우기를 연달아 두 번 합니다. 이거는 서로 간의 약속인 거예요. 작가가 나는 이러이러하게 떴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뜨는 사람이 이 기호를 보고 작가가 뜬 약속대로 뜨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뜨개 기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뜨개 기호는 JIS 심볼을 따르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작가나 출판사에서 자체적으로 기호를 만들기도 하고 기존에 없는 무늬를 설명하려면 또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도안의 어딘가에 차트에 대해서, 기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쉬운 모양이면 두 코를 한꺼번에 겉뜨기, 사람 인자일 경우는 한 코 옮기고 다음 코를 겉뜨기, 옮긴 코로 덮어 씌우기라고 약속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직접 뜨면서 차트와 함께 무늬뜨기를 하면서 설명해 볼게요. 차트에 나와 있는 코수를 보면 요 한 칸이 한 코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이고, 열여덟. 열여덟 코가 돼요. 열여덟 코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 양 옆으로 한 코씩 시저코라고 하죠. 시저코를 시저코를 두 코 넣어서 플러스 두 코 해서 스무 코를 만들어서 뜰 거예요. 시험뜨기 하는 경우에 따라서 양 옆에 시저코를 세 코를 두기도 하고 세 코를 둬서 가터로 뜨기도 하고
시조코를 두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옷을 뜨기 위한 시험 뜨기를 할 때는 편물이 말리면 코 단수 셀 때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 뜨기를 할때 가터 단으로 몇단 뜨고 양 옆에 편물이 말리지 않도록 세 코나 네 코씩 여분의 코를 둬서 가터 무늬로 뜨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무늬 뜨는 걸 연습하기 때문에 양쪽에 시접 한 코씩만 두고 20코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20코를 만들었어요. 제가 초보자분들께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코 잡은 걸 1단으로 치나요? 아니면 그 다음 단이 1단인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실제로 이 코가 지금 바늘이 걸려 있는 코가 다음 단을 떴을 때이 코가 1단의 위치에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코 잡은 건 단으로 세지 않고 그 다음 단부터 1단으로 하는데 도안에 따라서 혹시나 도안 설명에 코를 만들고 1단으로 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걸 1단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나는 바늘에 걸려 있는 코들이 그냥 1단인 것 같아라고 하시면 1단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기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도안의 설명에 따라 달라지기도 해요. 모든 도안이 동일하게 1단은 편물 안쪽, 모든 도안이 동일하게 짝수단은 편물 겉쪽 이렇진 않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코를 만들고 뜨는 첫 단을 1단으로 할게요. 차트를 보시면 1단 안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화살표가 빠져 있는데 안쪽은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고 겉쪽은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화살표의 의미는 이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기호의 반대로 뜨라는 의미인데요. 지금 여기는 기호 설명에 안쪽에서 안 뜨기라는 설명이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안 뜨기로 쭉 뜨면 돼요. 우선 오른손 걸기로 뜨는 걸 해볼게요. 이것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코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런 밑단이 이런 모양이고 편물을 돌리면 이렇게 빼기 표시가 확실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쪽이 편물 안쪽이 되고 이쪽이 편물 겉쪽이 돼요. 그러면 오른손 걸기로 안뜨기 한 단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뜨기 한 단을 뜨고 지금 1단을 뜬 상태이죠. 편물을 돌려서 2단을 떠야 돼요. 2단은 겉쪽이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면서 기호 그대로 뜨면 되는데요. 빈칸이 아까 겉쪽에서 겉뜨기였죠. 겉뜨기 한 코를 뜨고 여기 시조코가 있었죠. 시조코도 저는 겉뜨기로 뜰게요. 겉뜨기 하나, 두 코를 뜨고 코줄임 한 번, 바늘 비우기 두 번, 또 코줄임 한 번을 해야 돼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겉뜨기 시접코 한 코, 그 다음에 겉뜨기 한 코, 그 다음에 기호 설명이 두코 한꺼번에 겉뜨기였으니까 두 코, 여기 코와 공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꼬이지 않도록 주의해서 두코 한꺼번에 겉뜨기를 뜨고 바늘 비우기를 두 번. 바늘 비우기는 바늘 위에 실을 감아주는 건데요. 이걸 한 번, 두번 감아주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바늘 위에 실을 한번 감고 두번 감고 그 다음에 또 코줄임이 있죠. 한 코를 뜨지 않고 오른쪽 바늘로 옮기고, 다음 코를 떠서, 뜨지 않고 옮긴 코를 들어서, 뜬 코를 빼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코줄임이 되고, 그 다음에 겉뜨기 두 코를 또 떠야 되네요. 겉뜨기 두 코를 뜨고,
같은 무늬를 반복하는 거죠. 두 코 한꺼번에 겉뜨기. 두 코를 한꺼번에 찔러서 겉뜨기 뜨고 바늘 비우기를 한 번, 두 번 하고 한 코를 뜨지 않고 옮기고 다음 코를 겉뜨기. 뜨지 않은 코를 들어서 덮어 씌우기. 또 겉뜨기 두 번. 두 코 한꺼번에 겉뜨기. 바늘 비우기 두 번. 한 코 뜨지 않고 옮기고 두 번째 코를 떠서 뜨지 않은 코를 들어서 빼내요. 덮어 씌우기. 남은 두 코를 겉뜨기. 이렇게 해서 2단이 떠졌는데요. 여기 바늘 비우기 두 번 한 자리를 보면 이렇게 비어 있어요. 이제 3단을 뜰 차례인데요. 여기 설명을 보면 2단과 6단에서 바늘 비우기 두 번을 하고 다음 단인 3단과 7단에서 감겨 있는 실을 풀어내어 한 코로 만든 뒤 안뜨기 한 코를 뜨고 다시 그 코에 겉뜨기 한 코를 뜹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 바늘 비우기 두 코 위에 겉뜨기 한 코, 안뜨기 한 코가 있죠. 그래서 그걸 떠보도록 할게요. 안뜨기 두 코를 뜨고 코주림, 전단에 코주림 했던 코도 안뜨기로 뜨고 바늘 비우기 두 번 한 코를 풀어내요. 풀어내면 그냥 실 한 줄이 되죠. 이걸 다시 왼쪽 바늘에 끼워서 안뜨기 한 번 뜨고 빼지 않은 상태에서 실을 뒤쪽으로 보내서 이 자리에 다시 한 번 겉뜨기. 이렇게 뜨고 다음 코는 또 안뜨기네요. 그럼 실을 다시 앞쪽으로 옮겨서 안뜨기. 또 다음 코도 안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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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바늘 비우기 두 번 한 자리잖아요. 이 바늘 비우기 한 걸 풀어서 왼쪽 바늘에 끼운 다음에 안뜨기 한 번, 바늘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 실을 뒤로 보내고 다시 한 번 겉뜨기. 다시 또 실을 앞쪽으로 보내서 다음 네 코를 안뜨기. 안뜨기 하나, 둘, 셋, 넷. 풀어내지 않고도 한번 떠볼게요. 그냥 이 상태에서 안뜨기 한 번을 뜨고 실을 뒤로 보내고 겉뜨기를 뜨고 빼내도 돼요. 다시 실을 앞으로 보내서 안뜨기. 안뜨기, 안뜨기. 이렇게 해서 3단을 다 떴어요. 차트를 다시 한번 볼게요. 방금 뜬 단이 요 3단이었죠? 그래서 빈 칸이 안쪽에선 안뜨기였잖아요. 안뜨기 두 코를 뜨고 바늘 비우기 한 자리에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그 다음에 연달아 안뜨기 하나, 둘, 셋, 네 개를 뜨고 바늘 비우기 두 코 위에 안뜨기 한 코, 겉뜨기 한 코. 또 연달아서 안뜨기 하나, 둘, 셋, 네 코를 뜨고
바늘 비우기 두 코 위에 안뜨기 한 코, 겉뜨기 한 코, 남은 안뜨기 두 코. 이렇게 해서 3단이 떠졌어요. 3단은 이 방향이었죠. 이제 4단을 뜰 차례인데 4단은 편모를 바꿔서 이렇게 뜰 거니까 빈 칸이니까 모두 겉뜨기를 뜨면 돼요. 5단은 편모를 돌려서 모두 안뜨기로 뜨면 되고. 그럼 여기 5단까지 떠보고 이 위는 왼손 걸기로 한번 떠볼게요. 5단까지 다 뜨고 6단을 뜰 차례인데요. 이렇게 구멍이 크게 생겼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코줄임 한 코, 요 코, 요 코를 그냥 뜬 코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무늬가 틀렸을 때, 위에 가서 코가 어긋났을 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여기 코줄임 한 코, 코줄임 한 코, 두코 한꺼번에 뜬 코와 겉뜨기, 겉뜨기 뜬 거, 여기 덮어씌워서 코줄임 한게 잘, 처음엔 잘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6단을 왼손 걸기로 한번 떠볼게요. 6단은 아까 2단째에는 무늬가 이쪽에 배치가 됐었잖아요. 6단에서는 무늬가 요첫 번째 무늬, 두 번째 무늬 사이에 배치하게 돼요. 그래서 사이사이에 무늬가 지그재그로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단은 겉뜨기 하나, 둘, 셋, 네 코를 뜨고 두코 한꺼번에 겉뜨기, 바늘 비우기 두 번, 덮어씌워서 코 줄임. 겉뜨기 두 개, 또 무늬 반복을 하면 돼요. 한번 떠볼게요. 시저코를 포함해서 겉뜨기 다섯 코를 우선 뜰게요. 하나,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감고 앞으로 오면서 오른쪽으로 살짝. 둘,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쳐주고 앞으로 오면서 오른쪽으로 살짝. 셋, 들어가서 걸쳐주고 앞으로 오면서 오른쪽으로 살짝. 넷, 그다음에 다섯 코. 제가 아까 줄임을 한 코와 그냥 뜬 코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어떤 이유였냐면 무늬와 무늬 사이에 여섯 단째 무늬가 떠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두코 한꺼번에 뜰 때, 코가 잘못 끼워져 있네요. 두코 한꺼번에, 다음 순서가 두코 한꺼번에 겉뜨기인데요. 이렇게 뜨면 그전 단에 무늬를 넣었을 때 코줄임 사이에 그냥 겉뜨기 두 코가 반으로 갈라져서 두코 한꺼번에 떠지고 덮어씌워서 코줄임이 돼요. 그래서 이 무늬와 이 무늬 사이에 무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두코 한꺼번에 겉뜨기를 했는데 이두 코가 정확히 반이 갈리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 치우쳐졌다. 그럼 무늬가 어디선가 코가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줄인 코와 그냥 뜬 코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무늬를 뜨면서 확인,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바늘 비우기를 두번 하고, 왼손 걸기 할 때는, 오른손 할 때는 바늘의 실을 완전히 두번 감아줬잖아요. 왼손 걸기를 할 때는 실을 이렇게 걸치기만 해도 돼요. 이렇게 걸치기도 하고, 이렇게 걸치기도 하는데,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약간의 차이가 또 있어요. 왼손 걸기로 할 때는 실이, 앞면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바늘을 완전히 감싸는 게 아니고, 윗부분에 걸쳐지게 돼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뜰 때, 바늘 비우기를 할 때, 이렇게 완전히 한 바퀴씩 감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바늘 비우기 두번 했을 때의 전체적인 길이를 봤을 때, 왼손 걸기와 오른손 걸기가 약간 차이가 있게 돼요. 그래서 촘촘히 뜨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왼손 걸기로 떴는데 구멍이 작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실을 이렇게 걸치지만 마시고, 완전히 한 바퀴 돌려서 바늘 비우기를 해주셔도 되고, 나는 그게 크게 상관이 없다 하시면 그냥 한번 걸치고 바늘 비우기, 다음 바늘 비우기를 하고 뜨시면 돼요. 한코 옮기고 다음 코를 겉뜨기, 덮어씌우기.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무늬를 떴는데요. 2단째 떴던 무늬와 무늬 사이에 가운데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 겉뜨기 두 코를 뜨고
다음 무늬를 뜰 건데요. 이 겉뜨기 두 코는 2단에서 바늘 비우기 두개 사이에 들어갔던 무늬 딱그 코이죠. 근데 이게 어긋났다. 내 겉뜨기 두 코를 했는데 바늘 비우기 한걸 지나서 떠졌다고 하면 어디선가 코가 어긋났어요. 그래서 무늬를 뜨면서 확인할 때 정렬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다시 두코 한꺼번에 겉뜨기를 뜨고 바늘 비우기를 두번 하고 한코 옮기고 다음 코를 떠서 덮어씌우기. 또 겉뜨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6단이 떠졌습니다. 그럼 7단은 안뜨기로 뜨면서 요 바늘 비우기 한 자리에서만 안뜨기 한 코, 겉뜨기 한 코를 뜨면 되겠죠. 7단을 떠볼게요. 첫 코는 항상 어려워요. 안뜨기 하나를 뜨고 바늘을 넣어서 아래에서 위로 감아서 수평을 만들어서 오른쪽으로 살짝 밀면서 앞으로 둘 아래에서 위로 감아서 왼손을 이용하시면 훨씬 감기가 편해요. 이걸 굉장히 아래로 내려서 왼손을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네 코, 한코더 떠야 되나? 아, 아래에서 위로 감아서 수평 만들어서 바깥으로. 또 여긴 코줄임 했던 코죠? 감아서 얘를 풀어내서 한 코로 만든 후에 안뜨기 한 코, 왼쪽 바늘에서 빼지 않은 상태에서 겉뜨기 한 코. 다시 안뜨기, 아래에서 위로 감아서 수평 바깥으로 빼요. 아래에서 위로 감아서 수평 만들고 바깥으로. 아래에서 위로 수평 바깥으로. 아래에서 위로 수평 바깥으로. 이제 풀어내지 않고 그냥 떠볼게요. 안뜨기 한번 뜨고, 겉뜨기 한번 뜨고, 감아서 바깥으로, 감아서 수평 바깥으로, 감아서 수평 바깥으로, 감아서 수평 바깥으로. 이렇게 해서 7단까지 떴습니다. 보시면 2단째 뜬 무늬의 사이코 가운데에 바늘 비우기 두 번이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무늬를 뜨면서 항상 이 정렬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뜰때 틀리는 걸 빨리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왼손 걸기와 오른손 걸기로 뜨는 레이스 무늬를 떠봤는데요. 이걸로는 살짝 부족하니까 다른 무늬를 한번 더 떠보도록 할게요.